저 북한에서 왔거든요? 막 이랬어요. 아 이쁘다 일로 와 초등학교를 줄래. 남자고 여자고로 손만 잡아도 애기를 낳는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는 한국 남자를 좀 빡시게 좀 사귀어보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김진아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벨라루스에서 온 아스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 혹시 있어요? 한국 이름은 시아예요. 시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시아씨. 이렇게. 네.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그 전혀 아닙니다. 무슨 잠자는 숲의 공주라던가 막 그, 막 그런 오로라 공주 막 이런.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예뻐요. 나 계속 쳐다보는데.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 두 분을 모시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오셨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에 저희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엑소라는 밴드를 보여줬거든요. 전 그 처음으로 보고 우와 대박. 그러다가 그 밴드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관심 생겼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경제가 어떤지 전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지 문화 사회 등등등. 고등학교라면 10대잖아요. 그러니까 17, 네, 네, 네. 18 때.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의 꿈만은 17 나이에. 뭐랄까요? 다른 학교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무슨 엑소라던가 이런 걸그룹이라던가 아이돌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많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아 씨가 말씀하시는 내랑 굉장히 놀랐어요.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제가 10대 때는요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북한 학교의 진로는 이제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난 여기서 정말 내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다가 지키다가 발전한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겠다. 이랬어요. 시아지처럼 자유롭게 이제 한국을 못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학을 간다, 일반인이 유학을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까지 가서 국경을 넘어오는데 14시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밤길을. 네. 우와, 저 벨라루스 한국으로 왔을 때 비행기 타고 14시간 걸렀는데 걸어서, 와. 그렇죠. 사실 목숨을 건 탈북이죠. 혹시 이제 도망가셨을 때 걸릴까봐, 잡힐까봐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당연하죠. 중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나빠요, 대우가. 똑같은 그 혈맹지우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요. 그때는 혹시 어떻게 앞으로 할지 고민해보셨나요? 자유를 누려본 사람이 철창에 딱 갇혔을 때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북한에 만약에 내가 잡혀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한다 하게 되면 나는 이 목숨을 그냥 내려놓겠다. 이래가지고 극약이라던가 단도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우리가 안전할까 이래서 온 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는데 지구의 4분의 1을 돌아서 옵니다.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내몽골이라던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다양하게 거치면서 오는데 저희가 다 불법이죠. 와 훌륭하십니다. 아, 저 소름 돋았어요 사실.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못 들어봤어요? 저 벨라루스에서 북한 남자분이랑 이렇게 실제로 좀 친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여쭸을 때 약간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아무 답을 안 하셨거든요. 약간 우리 좀 무서워하셔서 그런지는 아니면 다른 이유라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그 북한 사람으로서 벨라루스 대사관에서 일하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벨라루스까지 간 거지 일반인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북한이 어땠는지 물어봤을 때 아무 말 안 해요. 저는 일단 너무 새타얗고 깨끗한 나라. 처음 인천공항을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야 여기 오니까 이 차에서 불려 먹어도 배탈 아니다 겠다 야. 새타얀 걸 보고 놀라고 화장실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만지다가 오거든요. 살면서 이런 궁전 같은 곳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요. 그때 비행기를 하게 되면 그냥 종이를 날려서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환상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타고 양복을 정말 그뜬하게 차려입은 국정원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오시는 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울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불법자들인데 그 여정을 견디면서까지 왔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랄까? 그 말 한마디부터 녹아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제가 저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얼마나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야.
아이고,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 살아요. 다 거의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넘어올 때 상황을 말하자면 더 울겠다. 막 펑펑 울 것 같아. 어떡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주는 우는 거 아니라는데. 공주니까 우는 건 제일 일반 사람이죠. 한 가지 또 실례를 든다면 백화점이라는 데를 난생 처음 갔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생전 처음 들어갔어요 저는. 그 으리으리한 건물 막 이렇게 들어갈 때 꽉 차게 되면 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걸 저는 잘못 인지를 해가지고 만 원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 원을 후딱딱 꺼내가지고 그다음에 그때는 돈도 되게 아까워가지고 옆에 애들한테 야 이따가 너 5천 원 나한테 거슬러 줘야 돼 막 이러면서 지폐 찾아서 그 구멍을 한참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경비한테 바쳐야 되는가 이거. 야 바치는데 항상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기서 만 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 돈 내라고 역시 자본주의지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한참 보시더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저 북한에서 왔거든요? 막 이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느꼈어요. 아 나 진짜 외국인 맞구나. 외국인 아닌데 이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한국 똑같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 벨라루스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소련이 없기 때문에 인구는 한 천만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북한 사진이랑 벨라루스 사진 보시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심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이도 이렇게 저도 처음 왔을 때 와 신기하다 밤새 이렇게 하는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안전하구나. 저는 벨라루스에서 어디 밤에 만약에 나가면은 50대 남성분들이 술 취한 상태로 아 이쁘다 일로 와 전화번호 줄래? 그분이 저는 약간 미성년자인 걸 아시면서 그리고 그 마피아도 아직까지도 좀 심각하고 그래서 밤에 어디 가면 항상 막 이렇게 뒤에서 돌아보고 항상 이렇게 소리도 안 듣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집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한국 와서 제가 혼자 12시인지 1시인지 그거 상관 안 해도 안전해요. 왜냐면은 어디보든 CCTV 있으시잖아요. 네네. 저희 나라 CCTV 할 이거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있긴 있죠. 근데 골목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저거 가운데 뭐가 떨어지겠다 막 이러거든요 정말.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남자고 여자고로 손만 잡아도 아기를 낳는 줄 알았어요. 아 자기야 밥 먹자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걸 영화에서만 봤는데 포타바를 아직까지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한국 남자를 좀 빡시게 좀 사귀어보려고.